소비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코리아 세일 페스타에 지역 유통업계와 재래시장들도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대와는 달리 매출은 신통치가 않습니다. 경기 침체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비까지 자주 내리고 있어 소비자들이 쉽게 지갑을 열지 않고 있는 겁니다. 정용욱 기자입니다. 쇼핑 관광 축제인 코리아 세일 페스타가 시작된 이후 초반 5일 동안 광주 백화점 업계의 실적은 부진했습니다. 3일간의 개천절 연휴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지난해보다 두 자릿수 마이너스 감소를 기록했습니다. 지난달 광주 전남 소비자 심리 지수가 3개월 만에 하락하는 등 소비 심리가 위축된 데다 비가 오는 궂은 날씨도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근데 비가 첫날밖에 안 왔고 올해 같은 경우는 비가 계속적으로 오다 보니까 날씨 영향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할인 행사 특수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기는 전통시장 상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하고는 관계가 하나도 없대요. 왜요? 전혀 안 팔려요. 이번 주말 역시 많은 비가 예보되면서 각종 경품을 내걸고 손님 끌기에 나선 전통시장 상인들은 울상을 짓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이 비 오면은 자가용으로 올수 있고 그러는데 노인네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때문에 좀 고객들이 감소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소비 진작 차원에서 마련된 대규모 할인 행사지만 장기 불황의 여파와 궂은 날씨까지 겹치면서 힘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